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갑자기 제가 영상을 올릴 시간도 아닌데 올리게 된 이유는요. 어제 아마 K사전에서 뉴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포시포시님이 올려준 뉴스죠. Unlaunching the 12기가 4080. 이런 내용이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자, 영어에 약하니까 한번 해석해서 보죠. 번역에서 보면은, 아유, 7시라 되는데, 4080 12기가 출시가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기사 자세히 읽어보면요. RTX 4080 12기가는 환상적인 그래픽 카드지만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4080의 이름으로 두 개의 제품이 나오는 것은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80 12기가를 취소시키고 4080 16기가 단독 모델로 낼 것이고, 이거는 11월 16일 어디에서나 게이머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4090이 얼마나 잘 팔렸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네요.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알고 싶으면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일단, 자, 보십시오. 이전에 원래 출시하려고 했던 4080 12기가의 스펙입니다. 코어 숫자가 4090 대비 절반도 채 되잖아요. 4090은 16,00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충 여기는 7,000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죠. 뭐 반올림 한다고 그랬죠. 8,000개잖아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코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부스터 클럭이 특별히 엄청 높진 않아요. 기껏 0.1 차인데요. 메모리 인터페이스 폭이 384비트에서 192비트로 크게 잘려 나갑니다. 메모리 용량 절반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4080이라 부르기 힘들었던 제품이었죠.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 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같이 욕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유저들도 매체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냈죠. 그러다 보니 4090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미지를 망치기 싫었나 봅니다. 또는 뭡니까? 야, 우리 지금 3000 시리즈 재고 얼마 남았냐? 아유, 잘 팔렸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4080 취소해도 되겠네. 4080 12기가 취소하자. 제가 아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4080의 성능을 낮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3000 시리즈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아마 한 1, 2주 전쯤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3000 시리즈 저희 그 한국 다나와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은 3090, 3090 Ti, 3080 시리즈 쭉 눌러봤을 때 많은 제품들이 다 품절된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10여 종쯤 되죠. 원래 100여 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재고를 어느 정도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4080 스펙이 공개되고 난 뒤에 3090, 3090 Ti 혹은 3080 정도로 되돌아서신 분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재고를 좀 뺐겠죠. 재고 빼고 나니 이걸 굳이 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출시해서 욕이나 먹지.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표시됐었거든요. 4090, 4080 16기가, 4080 12기가 이런 식으로 4000 시리즈 사양이라고 떴었는데, 같은 페이지에서 한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12기가 없어졌습니다. 맞죠? 표기되는 거에서 12기가 아예 없어졌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뭐 제품 보고 싶어서 눌러 들어가 봐도 4080은 한 가지 제품밖에 안 됩니다. 16기가 제품. 그리고 그 16기가 제품의 가격이 뭐 짜도 내리진 않았어요. 16기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고, 이 가격에 나온다면 200만 원대가 넘을 것이거든요. 아니, 성준님, 이게 어떻게 200만 원 넘어요? 잘 생각해봐요. 1699달러짜리가 지금 250에서 300, 한30 사이에 팔고 있어요. 맞죠? 대체적으로 280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500달러 빼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에 팔겠죠. 진짜 싼 모델이 100만 원 후반일 거고, 그리고 보통 200만 원 살짝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안 내려줬어요. 가격은 안 내려주고 그냥 조금 더싼 가격에 팔려고 했던 4080의 스펙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웠던 그 제품을 취소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른 매체를 찾아봤는데 똑같은 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이제 확실하니까 런치 취소는 확실하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 4080 12기가 버전은 4070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4070으로 출시할 것이다. 뭐4070 Ti로 출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매체는 이제 박스도 폐기 중인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4080 12기가 박스 찍어내던 거. 그러니까 완전한 취소로 보면 될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스펙이 부족했던 그 제품은 4070 혹은 4070 Ti 정도로 몇 명이 변경되어서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유저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4080 16기가 가격을 안 내렸으면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취소된다 한들 우리가 뭐 새로 나오는 4080 가격을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80 시리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가격이 오른 상태죠. 원래 699달러였는데 이제 1199달러 80을 판다는 겁니다. 4080은 699달러 혹은 649달러였습니다. 고점에 팔았는데 이제는 500달러 비싼 1199달러에 그 다음 세대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높은 가격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뉴스를 올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야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만할 텐데요. 과연 저4080 16기가를 몇 분이나 사실지 참 대부분 다4090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특보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아직 13세대 리뷰 찍고 있는 터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빠이빠이.